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나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욥의 고난, 물론 고난이지만 그것을 우리 이 지금 세상으로 지금까지 지금으로 끌어오면 대기업가가 현대나 삼성그룹 대기업가가 어떤 고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불이 나고 불이 타고 자식까지 죽고 다 망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완전히 다 망하는 장면이에요. 어? 불이 나서 집도 다 타고 소나기도 다 죽고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완전히 망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그 다 망한 기업 더미에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전보다 더 큰 더 번성하는 그런 기업을 이루었다는 것이 욥기서예요. 지금 욥기서에 이 말씀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냥 고난이다, 축복이다. 그 성경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오늘 여기 아가서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아가서는 첫사랑의 그리움이에요. 첫사랑의 그리움. 그러면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도요. 하나님 사랑도 사랑을 많이 해보고 받아본 사람이 알아.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럼 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첫사랑의 그리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뭐가 떠올라요? 영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모든 비밀을 서로 토로할 수 있고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서로 다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면 고린도 13장에 나오죠.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여기 그런 얘기를 지금 솔로몬은 여기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은 모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내게 입맞추, 이거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나라는 것은 술람의 여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날마다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하고 처녀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 처녀 나오지만 신부는 완전히 신랑을 맞이해서 실제 신랑과 완전히 언약 약속 다 되고 맞이해서 완전한 결합체를 이루기 직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이룰 수 있는 연합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여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신부예요. 처녀는 달라요. 처녀는 좀 설명했지만. 자, 그럼 여기 신부가 지금 예수 신부가 내게 입 맞춰주기를 원하니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여기 지금 성도가 예수님 여기 1절 말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이시여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시고 내 입에 들려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한 몸이 한 연합체가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연합체가 아니면 입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무슨 포도주보다?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기쁨, 그렇죠? 감사, 또 은혜, 여러 가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하려면 참 복잡해. 그래서 제가 모르면 아가서 이해 못해요. 포도주가 우리가 맨 처음에 나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무슨 말씀을 만드냐면 이제 잔치집에서 예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뭐냐. 거기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섯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웠다. 돌 항아리. 응?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다갖다 줘라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바로 아주 최고 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동이는 뭐 물두멍은 뭐예요? 물두멍은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손 씻고 팔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은 손 씻고 팔 수 있는 의식이에요. 의식, 율법. 바로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 옛날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도 제사 지낼 때. 또한 뭐 절에 갔을 옛날 절에 갔을 때 사람들 깨끗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두멍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물두멍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건 율법이잖아요.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반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포도주는 뭐냐? 그러면 포도주는 기쁨과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만드시고 어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와서 모든 율법은 은혜화 됐다. 복음화 되었다. 이제는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상관없고 손을 씻고 먹어도 상관없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말을 네가 먹고 마시면 내 피로와 내 피를 네가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내 입에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가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하자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또 마태 마가 누가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어? 율법은 너 잘못했어? 정죄. 너 그랬어? 잘못.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한 말 정죄예요. 정죄하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예요. 이것이 달라요. 율법은 잘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복음은 무조건 그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용서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안식일에 나무 좀 해온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어? 또 처녀가 시집에 갔는데 처녀 성분이 없다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성경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부정한 일 하면 무조건 쳐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데 오늘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놓고서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지키도록만. 그러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다시 오셔서, 야, 그 율법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이 율법은 폐지한다. 이제 내가 온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자비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속해서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저 5장에서 이 비밀이 그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하면서 당신의 사랑이 정말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라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실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과 자비가 내게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어찌 그렇게 평화스럽고 어찌 그렇게 위대한지요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잘 못 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실제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사를 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갔다 하잖아요. 그 우리도 오늘날
아까 제가 초등학교 첫 번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데 아무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종말론이다 뭐다 신경 쓸 거 없이 단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오늘 복음 요한복음을 내가 아침에 쭉 읽어보면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네 안에 너와 함께 네 안에서 함께 거처를 너로 거처를 삼으리라. 너로 홈을 삼으리라. 너로 집을 삼으리라. 너와 함께 내가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연합체가 이루지 않았으면 아직 우리는 예수의 신랑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남남간에 남녀간에 아직도 그냥 사귀는 그런 관계지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3절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향기. 이 기름은 뭐예요? 여기서 기름은 잘 아시잖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름은 향수의 퍼퓸. 향수의.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여기서 향기름은 향수 퍼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퍼퓸. 향수. 그 향수, 내 이름이 쏟은 향수가 있구나. 이런 딱 들으면 세배다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 앞에서 나 한나도 향수를 깨뜨려가지고 깨쳤잖아요. 깨쳐가지고 그 향수를 부었어요. 부으니까 가르치다가 야, 그 300단이나 되는 그 향을 왜 깨쳐서 허비하느냐? 가난자 죽을 텐데. 예수께서 뭐래? 가만 둬라. 이 그는 이미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장례식을 위해서 이미 그 준비한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서 왜 향수가 깨트렸을까요? 그 나도 향수를 깨트리다. 그 저 다른 복음에는 그 알아도 되죠. 병을 깨트려서 그 향을 쏟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지지 않으면 그 향기가,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이 쏟은 향수 같구나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가 와서 나비 향을 깨쳐서 향수를 가득하니까 나라 내 장례식을 위해 준비하였다. 뭐냐? 나는 이미 내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내 손과 발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몸이 부서지고 깨어져야만이 비로소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진리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온 땅에 널리 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여기 처녀가 나와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는 여기서 뭐예요? 시집 못 간 여자가 처녀죠? 아직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자가 처녀죠? 자, 그러면 교회로는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뭐 세례와 학습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와 교제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찾아다니는,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처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을 말하면, 초신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길 원하고 신랑과 좀 좋은 남자와 함께 어울리길 바라고 만나기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네
처녀들 무엇 때문에 왔어요? 바로 그 향수 기름, 향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복음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너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사랑하는구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역대상도 역대하도 열왕기상도 열왕기하도 또 그 외에 룻기도 사무엘상하도 모든 역사서도 바로 나의 섭리, 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고, 바로 이 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과의 연합체, 사랑의 완결,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제 아가서를 이제 뭐 이제 더 하겠습니다만, 자, 손 향기는 것 같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라. 처녀들이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는 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은 뭐 이거 여기서 알았지만 모르던 자들이 비로소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니까 아 예수를 사랑하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4절 보니까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친국으로 이끌어들이시. 이건 뭐냐면 신뢰해야 돼. 왕은 여기서 솔로몬 왕인데 이제 그림자 솔로몬 왕이지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침궁으로 침실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의 침실로 인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만약에 너희 처소가 없으면 내가 가서 그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해. 거기 뭐냐면 거기에 영어로 룸이에요. 룸. 매니션. 룸. 처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룸, 매니션을, 저택을 준비할 것이다. 그 저택으로 그 침실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침실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 침실은 바로 성경 안이 침실이에요. 말씀 안이 침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동고 동락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 안이에요. 말씀 안이에요. 이것이 침실이에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나며, 아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게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건 다음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검다. 지금 누가 검어요? 여기 술렘여자가 내가 검은데 왜 검으냐? 아이, 내 어머니의 오빠들이 나를 갖다가 끌어다가, 저 포도원을 지키라고 해가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오빠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지 포도원 지키라 해서 그것만 지켰는데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놈을 일과하게 햇빛에 쬐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된 거야. 나 흘겨보지 마. 나 없인 여기지 마. 라고 지금 술래메디아가 말하는 거야. 왜 내 얼굴이 검해졌냐? 왜 너의 얼굴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일광에 쬐여서 햇빛에 쬐여서 됐다는 것. 이 말씀은 복잡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우리 최한 목사님이 됐구나. 다음 주에 또 어디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가서 수요일날은 아가서 공부할 거예요. 아가서 공부하고 나면 이거 짧아요. 8장까지 공부하고 나면 아가서 내용이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읽을 때마다 이거 읽으면 나는 골짜기의 수나 백합화라구나. 겨울이 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으니 꽃도 무화과가 피었구나. 함께 가자. 이거 뭐 사랑하는 자여 누구야? 이제 겨울이 지났다는 거야. 겨울이 지난 건 뭐? 이제 인생의 고난이 지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자 지났다. 이제 봄이 왔다. 자 사랑하는 자여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당신 나라를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포도가 이렇게 있고 무화과가 만발한 그런 농사로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아멘. 나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정말 밤에 한심도 못 잤어. 한심도 못 잤어. 이 말씀에 도취하게 되면 잠 오는 것도 필요 없어.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하지 않으면,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예수님한테 오늘 그런 기도를 해. 예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 사람, 저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넌 말씀 깨는 은사도 또 그 이상 뭘 또 달라고 그런. 아무쪼록, 한 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 한 주일을 사시는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는 부단히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부단히 개혁되어야 된다. 리폼도 돼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그 소련 같은데 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개혁운동을 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공산주의라든지 그 나쁜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리스에는 그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의 국교가 돼 있어요. 이 정교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원래 캐톨릭에서 동방과 서방교회가 싸움을 하게 되면서 동방교회는 바로 로만 캐토릭에 그대로 있고 서방교회는 캐토릭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나누어지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것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날에는 동방정교회가 국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화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라든지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정말로 알맹이 같은 이 구원의 역사들,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이고 어떤 전통적인 것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오늘 현재의 이 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이런 일들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의는 어떤 반항이나 분열자의 책동이 아닙니다. 다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폼드입니다. 리폼드. 무엇이든지 과거 것은 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뜻은 어떤 갱신이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무조건 해서 부셔버리는, 없애버리는, 고치는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의 진리와 달라졌을 때에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저는 그저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우리 CRC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크리스천 리폼드 철치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이런 운동, 이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나 칼빈의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고 바울의 사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유일무일한 법칙은 성경의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권위를 로마 교황의 손에서 다시 찾는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은 성경보다 교황이 더 높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운동이 개혁이었습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내세우고 성경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거기다가 과감시키는 거예요. 뺄 것 빼고 또한 거기 더할 것을 더하는. 그러나 이 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권위보다는 이 교황의 권위보다는 또한 성경의 권위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고자 개혁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캐도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가치를 인정했었지 결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교부들의 전통과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과 교회의 결정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시하고 성경은 그것들의 권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적당하게 타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개혁자들은 다시 되찾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로만 캐토릭에서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교훈집 같은 걸 아주 강조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권위를 되찾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어느 교회가 참교회냐 분별하는 길은 오직 성경에 있는 교회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라야 참 예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못 받거나 성경의 이 권위는 오직 성경 자체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에.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도 많고 형식도 많고 물질도 많은데 성경의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색적인 성경의 향취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혁명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돼.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동방정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얼마나 엉뚱하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전통이라든지, 그래서 그 자기네 이름 자체가 정통, 동방 정통교회, 정교회라 그러잖아요. 정통교회라. 그러니까 정통한 것을, 전통을 그대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유전이라든지,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지금도 고대 그리거를 그대로 사용해요. 현대 그리거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같은 데는 보면 젊은이들은 교회 하나도 안 와요, 이제. 아마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것도 문 닫게 될 거예요. 이미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역사만 보존하고 있어요. 관광객만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가보면은 어리어리하게 해놔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그냥 호화롭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전부 금으로 칠해놓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도하다가 그 안에서 죽고 해골 같은 걸 그대로 그냥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리거를 쓰니까, 현대 그리거를 안 쓰니까 현대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외면한, 성경을 벗어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찾았던 첫 번째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주장함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성직은 성직자를 성직자 되게 하는 그런 운동. 목사나 교역자의 권위를 말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혁 전에는 구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나 육신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다든지 또한 세상 일에 종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못되게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곧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수도사가 돼가지고 금식하고 수도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입산수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 같은데 그 수도원을 가보면요. 그 높은 절벽 가운데 한 500m, 300m 어느 절벽에 아무도 못 가요.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물건을 가질 때는 밧줄을 내려가지고 올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네는 구원받고 그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의 어떤 직업,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녀가 남의 집에서 세탁을 하고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장사가 사업을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가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다 선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종교개혁운동의 두 번째 의의라는 얘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갖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신성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구교에서는 일반 신도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용서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안 받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용서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도요 베드로의 후계인 바로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른바 고해성사를 해야 이 신부의 권한으로 천국에 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죄권을 면죄부를 팔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2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 가지고 건축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때 속죄부를 팔기 시작해 면죄권을 속죄권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팔면서 이 속죄권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속죄권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돼요. 그것이 종교개혁 2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속죄권을 사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돈 가지고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개혁자들은 물은 누구든지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다는 얘기죠. 또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내가 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였다는 의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용서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구교에서는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고해성사하면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와 더불어 죄가 사함 받는다 이렇게 믿었다.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전통과 간습에 매여서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구원하는 우리 영혼이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음 후의 삶을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난 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개혁자들이 거기에서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폼드입니다.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구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야 하고 땅 위에서 많은 공적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잘못이 생각나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너무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신부가 야 이제 그만 와라 그만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고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학 시절에 중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폭풍우가 내성 병력을 치는 그 가운데서 그는 또 어떠한 사건들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 해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보고 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루터가 깨닫고 여기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많은 고해 성사하고 그렇게 많은 입산수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냥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그 갈급한 심령에 막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목마름에 그냥 갈증을 그냥 물을 마심으로 해결한 것처럼 이 루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감격 속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전통적인 거, 내가 입산수도 한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돈을 가지고 속죄권을 산다고 이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교가 발행하는 속죄권이나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가는데 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서 루터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간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히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나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그 바울의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쪽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바울이 미친 듯이 그렇게 쏜살같이 다니면서 그 흔적을 남겼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의롭게 된 그 믿음의 구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복음의 참뜻과 바른 신학을 재정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개혁자들이 물려준 신앙과 같이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난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지나치게 율법화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길이 너무너무 넓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도 심령의 활기가 없고 세상과 타협하는 상황윤리 속에 오늘 교회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도들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접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께 돌아서야 됩니다. 동성연애도 모든 것도 다 뭐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웠던 만치 오늘 우리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주의를 지켰던 그 성수주의라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만큼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우리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헌금하며 시간을 바치며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죄를 무서워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죄를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를 무서워하는, 죄를 지면서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성경과 더불어 살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죽는 생활이, 그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을, 항의문을 거기에 내걸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향한 기나긴 첫걸음이 됐는데 95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무언가 하니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로 지속돼야 된다. 속죄로 지속이 돼야 된다. 참회. 회개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95번째 조항은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참회, 마지막에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고난에도 우리가 정말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난에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회개의 정신과 고난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바울이 감옥 들어갔던 그 감옥을 직접 가봤어요.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터에도 한번 써봤어요. 그 당시에 그 외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그 가문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그 당시에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곳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요즘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에 가면서 장막을 쳐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그곳에 바치고 나가는 겁니다. 왜? 회개의 정신과 고난의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놀라운 의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좀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교회 안에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1266 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재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윗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